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분들도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상금 대출이 많아졌지만 최근 이런 대출길이 또다시 막혀버려서 많은 분들께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통신비만 잘 납부하셨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 쓸 수 있는 비상금 대출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도 통신비를 잘 납부했었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수액대출의 판매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출의 연체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 신용점수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통신요금 연체력 등으로 신용평가를 했지만 예상보다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대출길이 막히다 보니 경제 상황 악화에 맞물려 대출 승인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그곳이 통신 등급만으로도 비상금 대출을 해주는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설령 통신 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통신요금을 잘 납부하셨다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번거로운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단순한 본인 인증 한 번으로 통신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한도에 맞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즉시 신용점수가 하락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하게 통신 등급을 활용한 방법이다 보니 아무런 영향 없이 비상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필요로 하는 한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소유하고 계신 신용카드의 한도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현금 서비스처럼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신용점수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셔서 전문 상담사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본인의 한도와 진행 방법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 현금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분들도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상금 대출이 많아졌지만 최근 이런 대출길이 또다시 막혀버려서 많은 분들께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통신비만 잘 납부하셨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 쓸 수 있는 비상금 대출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도 통신비를 잘 납부했었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수액대출의 판매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출의 연체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 신용점수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통신요금 연체력 등으로 신용평가를 했지만 예상보다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대출길이 막히다 보니 경제 상황 악화에 맞물려 대출 승인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그곳이 통신 등급만으로도 비상금 대출을 해주는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설령 통신 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통신요금을 잘 납부하셨다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번거로운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단순한 본인 인증 한 번으로 통신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한도에 맞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즉시 신용점수가 하락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하게 통신 등급을 활용한 방법이다 보니 아무런 영향 없이 비상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필요로 하는 한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소유하고 계신 신용카드의 한도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현금 서비스처럼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신용점수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셔서 전문 상담사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본인의 한도와 진행 방법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 현금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